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잘 조심해서 피하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건강하게 몸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수요일 건강요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젊을 때부터 미리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젊을 때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향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간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가 발표된 건데요. 19개국 40만 명을 43.5년간 조사한 대규모 장기간 연구 결과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V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 75세에는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반대로 VHDL 콜레스테롤 수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할수록 75세 이후 심장병 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특이한 부분인데요. 조금 더 젊은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쓸수록 70대 이후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 가능성의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죠. 60세 넘어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한 것보다 45세 미만일 때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면 노년기에 중풍이나 뇌졸중, 심장병이 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현재 45세 이하이신데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을 미리미리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에 들어가 주시면 노년기에 내 몸을 쓰러뜨리는 질환 중 주요한 두 가지죠. 뇌졸중,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하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관리할수록 노년기가 행복해진다는 것. 건강해야 노년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하루도 청취자 여러분 무사히 잘 지내주십시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건강요정은 내일 목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